알파가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 처음에 물 떨어지던 날 막 여기 앞에 불단까지 막 물이 쫙 퍼졌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크랙 보이시죠? 이게 크랙이 쫙 나가더라고요. 그 발파 소리에 따라서. 공사장의 지하 발파 이후 건물 천장에 눈에 띄는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균열은 천장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이거는 정말로 갈라졌네요, 이가. 네, 뭐 갈라진 겁니다. 불단에도 금이 간 상황. 아니, 원래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주저앉았던 거예요? 아니면 여기가, 여기는 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또 이제 뭔가 진동이나 균열이나 뭐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불단 주변 이곳저곳이 벌어지면서 눈에 보일 정도의 틈이 생겼는데요. 여기가 처음에 불방울이 저쪽에서 떨어지더라고요. 여기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나 봐요, 이쪽은요? 아, 스파크 터졌어요, 여기서. 이제는 위험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전등. 갑자기 전등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고가 날까 봐 쓰지 못한다는 건데요. 바로 옆에 천장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물이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쏟아졌답니다. 마침 취재 중에 법회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누수와 균열 때문에 안전이 염려되어 법당 대신 복도에서 법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렇게 비닐에 쌓여 있고 또 법당에서 법회도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슬프고 또 이런 일이 생겼나 싶어서 많이 마음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사찰에서 나와 건물 옆을 보자 바로 보이는 공사 현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피해를 주장하는 건물과 공사장은 바로 옆으로 매우 가까워 보였습니다. 공사 현장이 지금 왼쪽이에요. 네, 왼쪽입니다. 실제로 건물과 공사장 간의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건물 본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가 공사 현장이에요. 네, 지금 제 거군요. 이게 이제 공간이고 여기서부터 또 그 정도가 됐습니다. 건물과 공사장 가벽 사이 거리는 약 3m로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찰 외에 다른 곳은 문제가 없는 걸까요? 같은 건물의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답니다. 벽에는 수평으로 길게 가로지른 균열이 보입니다. 이게 지금 벽이 지금 수모가 있잖아요. 이렇게 일반으로. 이게 틀렸다는 거는 다른 저희가 전문가 틀렸다는 거는 외부 출력으로 일어나서 이게 틀어지는 거지. 안 그러면 이렇게 균열이 양산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지금 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거 같은 게 틀어졌잖아요. 네, 이쪽이 좀 더 튀어나오고 이쪽이 들어갔네요. 폭파 이후로 그거 건물 금강검사에 쳤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벽과 벽 사이에도 긴 균열이 발생했다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들어간다. 심지어 벽 사이에 벌어진 틈 사이로 신용카드가 들어가는 상황.